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 흐름을 다 센서 스치입니다. 2022년 10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란제 무인기 6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후방지역의 민간자산을 대상으로 무인기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만 이란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점차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할 경우 지난 2014년에 러시아에 빼앗길 크림반도도 되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미군의 고위급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며 더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이상 요충지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빨리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군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전차와 야포, 장갑차 등 기갑 장비 수백대를 즉시 전력화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획된 장비 중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하는 지휘 기호가 지어진 채 우크라이나 장비로 편입돼 즉각 전투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소련 시절 개발된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탓에 별도의 훈련이나 적응 없이도 노획 장비를 곧장 전력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화력과 물량 등에서 열세에 놓여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장비 수준이 대폭 향상됐으며 포탄 부족 문제 역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장비를 노획한 것을 포함하면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무기의 양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중화기를 공급한 국가가 러시아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6일 크뉴얼스크 인근 하르키우주 북동부에서 반격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이 페르셔트 라브네베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쿠판스크 주변 빌샤냐, 오렐리안카 지역으로까지 진격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증원군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진격을 저지시키기 위해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으며 방어선을 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를 둘러싼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레민나, 스바토베에 대한 위협을 계속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알륙육 고속도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예상하여 지역 시민들을 스바토베로 직결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바흐무트 남동쪽 8km 지점인 자이체베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북동부 지역에 대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 라인이 중부 지역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에는 양측 모두 재편성을 하는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사드 포크로브스케와 올렉산드리브카 근처에서 헤르손의 북서쪽과 서쪽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상 작전을 지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력 투사 무기를 활용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이마르스를 통해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안토니프스키 다리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이란제 무인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